자, 애플 에어태그입니다. 애플에서 개발하고 2021년 4월 공개한 사물이체 추적용 기기입니다. IP67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원은 셀프 교체가 가능한 코인셀 배터리입니다. ER2032 모델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명은 1년 정도 가능하고요. 배터리가 떨어질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폰으로 알림이 옵니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 소리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OS, 아이폰, 아이패드 나이찾기 앱에 에어태그를 등록해서 사용을 합니다. 에어팟 사용 시 팝업 창이 뜨는데요. 간편 설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찾기의 물품 탭이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와 연동해서 명령어를 통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나이찾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에어태그 위치를 추적을 하고요. 아이폰 11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U17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카메라의 그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에어태그의 단순한 2차원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방향하고 높이까지 3차원 AR을 통한 정밀한 위치 추적을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모드는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색용 블루투스 모드. 암만 해도 이거는 거리상에 제한이 있겠고요. 보통 한 20m, 30m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드고요. 그리고 아이폰 11부터 적용이 되는 HIP 모드가 있습니다. 위치는 반경은 250m 이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 모드용 NFC가 있고요. 분실 모드로 할 경우에는 타인이 자신의 그 에어태그가 부착한 제품이 분실이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요. 분실자의 연락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실된 태그는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 우려가 있는 가방이나 열쇠, 자전거, 특히 고가의 자전거 같은 것에 부착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녀나 애완동물 위치 파악용으로 목걸이 형태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애플 쪽에서는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암만 해도 그런 부분은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는 4월 29일부터 판매 가능하고요. 국내 판매는 5월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한개 낮게 구입할 때는 29달러, 네 개일 때는 99달러입니다. 하나로는 한 4만 원 정도, 그리고 세트로 할 때는 13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한번 사용을 해보면은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지 알 수가 있겠네요. 국내 사용인 경우에는 지도로 찾는 것이 좀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사용을 하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